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셨어요? 오늘 먹을 거는요, 피자나 치킨 두 피치 세트인데요. 제가 사실, 한리치 피치 세트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오늘 새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이 트리플 바베큐 피자가 한 9월달에 나왔다고 했는데, 2014년이 가기 전에 이게 맛있다고 하도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 트리플 바베큐 피치 세트, 피자랑, 트리플 바베큐 피자랑, 그리고 그 치킨까지 해서 21,900원이고요. 그리고 이 트리플 바베큐 피자는 비프 스트립, 바베큐 치킨, 그리고 베이컨 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토핑으로 들어가 있는, 피자네요. 또 뭐, 모짜렐라 치즈랑 뭐 이것저것 또 야채랑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트리플 바베큐 피자입니다. 비프 스트립, 바베큐 치킨, 베이컨. 제가 적어드릴게요. 비프 스트립 바베큐 치킨 베이컨 이렇게 토핑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 인생 뭐 있어? 먹어보자 그래. 먹어보자 그래. 한번 먹어봅시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한 번씩. 네, 개인적인 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라디오 때 하고요. 우리 같이 맛있게 먹어요. 토핑이 예술이야, 예술. 아이고. 밑에 써 있는 대로 바베큐 베이컨. 그리고 치킨이 이렇게 토핑으로 올라가 있어요. 맛있겠지? 이 소스 있지? 이 갈색 소스가 바베큐 소스야. 데리야끼 소스랑 약간 비슷한데, 그 스모크라 그래야 되나? 훈제 그 맛이 나요. 불에 달군 맛이. 그 불향 있잖아요. 훈제. 불맛. 그런 맛이 나.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신상에 관한 질문은 보이는 라디오 때 해드릴게요. 나머지 질문은 다 받아요. 근데 신상에 관한 질문은 너무 뻔해잖아, 너네.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신상에 관한 질문은 먹방 때는 받지 않겠습니다. 못돼 처먹고 싶, 빨리 먹어. 먹을 거나 먹지 뭐 물어보고 싶다. 맛있다. 주장 이하해. 주장이 매니저로 좀 들어올 수 있어? 주장이 또 매니저 잘하거든요. 모바일이랑. 이건 숯불 맛이 나. 진짜 맛있다. 매콤하고. 살짝 그 매콤한 맛이 있어요. 매운 건 아니고, 매콤한 정도? 다리를 뜯어줘야지. 또 피자나라 치킨도 치킨이 맛있어. 여기가 치킨도 진짜 맛있어. 내가 이 피자나 치킨으로 치킨을 세트하면 진짜 세트 아니고 단품으로 시켜도 정말 맛있는 그런 맛이야. 치킨을 바삭바삭하게 튀겨요, 진짜.
바빠 심하신 분들은 일반 화질로 보세요. 엘츠 화질로 보지 말까. 물을 넣고 대학교 때 두 개에 9,900원이었는데 몇 살이었던 거야? 응? 몇 살이었던 거야? 나에게 자, 오신 분들 반가워요. 먹방하고 헛소리 좀 하지 마. 피자 뒷부분 어딨어? 날개인데, 날개. 안경 써라, 응? 안경 써. 접촉하는거 보기 싫으신 분은 나가시면 돼요. 먹방에서 쩝쩝거리지 말라는 소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 소리 들으러 오신 사람이 어? 지금 이 방에 몇백 명인데. 안녕. 의리의리 그리고 유자사탕님 어서오세요. 피자 치킨 날개 보러 피자 뒷부분 안 남겨놓고 드셨네요. 아, 눈 수술해야겠다 넌. 어서 오세요. 그런데 소리 안 내고 먹는 먹방이 있나? 글로 가서 봐, 너는. 자, 아. 이 토핑 두꺼운 거 봐. 바베큐 고기랑, 가득가득. 너무 맛있어. 진짜 불에 구운 그런 맛이 나. 매콤하고 몰랑이 어서 와. 조이 오빠 안녕. 밥 먹었는데 배고픔이. 시켜먹어 괜찮아. 야식은 밥배 따로 있고 야식배 따로 있는 거야. 하늘아 잘했어. 오늘 피시즈만 먹다가 메뉴 바꾼 게 잘 바꾼 것 같아. 맛있다. 음식배, 디저트배, 야식배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배에 보면 아침배, 점심배, 저녁배, 그리고 음식배, 디저트배 따로 있잖아. 아니야? 술배 추가요. 맞네요. 술배, 안주배 따로 있네요. 네, 그걸 몰랐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아 진짜? 진짜? 믿어야 돼? 역시 피자는
피클. 피클을 담가서 먹으면 좋은데. 사실 담가놓고 피클을 왜 먹기 힘들어? 맛있겠다. 아, 퍼벅스. 아, 퍼벅스. 퍼벅스. 한입 먹어. 에이, 던져줄게. 한입 먹어. 아, 퍼벅스 진짜. 아, 표정. 퍼포스. 아니, 퍼포스 맛있어. 그래, 맛있어. 그래. 나 무슨 벌집 봤나? 그래, 뽀뽀가 맛있어. 맛있어. 인정할게요. 아이고, 알겠어. 나도 뽀뽀랑 친해지는 중이긴 해. 근데 얘 소스 없이는, 이거 봐봐. 소스 없이는 먹기 힘들. 봐봐, 하느라 먹어. 아, 얘를 소스 없이 먹기가 라즈 미디움은 18,000원 정도 하고요, 라즈가 21,900원. 동네 어서 와. 뻑뻑살을 친해지려고 했는데 아직 안 친해졌어. 그래서 뭐지, 치킨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 친구도 그렇지만 애인 사이에도 치킨 궁합이 맞아야 된대요. 치킨 궁합이 맞아. 먹을 때도 좋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 아니, 욕조 없어요. 욕조 왜? 나에게 바닥바닥 욕조는 왜요? 욕조 없어. 그래서 나는 가끔씩 5천 가는 걸 좋아해. 맞아. 닭다리랑 날개 먼저 먹고요. 전 뻑뻑살은 다음날 그러니까 으깨갖고 볶음밥 같은 거 해먹어요. 아니면 가끔 엄마가 드세요. 뻑뻑살 별로 안 좋아해. 알림부터 보냈는데? 여러분, 알림부터 안 갔어요? 알림 문자 안 보냈어? 그럼 보내는데? 가오빠 어서오세요. 안녕. 아, 진짜? 알림 문자 안 보냈다고? 왔어요? 알림 문자 받고 왔대잖아. 가오빠 안녕.
알림도 보냈어.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는 문자가 왔나? 가오빠 어서오세요. 맛있다.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치킨은 피클을 먹으면 맛있어. 근데 치킨에 무는 맛있는데 피자에 무가 맛이 없어. 희한하지? 궁합이 있는데 치킨은 다 잘 어울리는데 피자는 꼭 피클과. 아, 소고기, 바베큐 치킨, 베이커 이렇게. 빨빨샤는 맛이 오세요. 도끼로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도끼가 무슨 말이야? 바베큐 맛이 나. 이거 먹어봐야 돼. 맛있다. 야, 태양맘 안녕. 안녕. 핫소스도 여기 있어. 핫소스 있는데 저는 약간 피자 그 본연의 맛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핫소스 안 뿌려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페퍼로니나 콤비네이션 피자 이런 거는 이게 토핑에 특색이 없었잖아. 그냥 토마토 페이스트에 뭐 햄, 야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찍어 먹는데 이렇게 약간 양념이 되어있는 피자는 그 자체로 먹는 게 좋아. 키영님 안녕. 근데 피자랑 시킨 분들 닭도 맛있어. 닭이 솔직히 여기가 닭 브랜드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안 박혀서 그렇지 닭 진짜 맛있어. 응? 김치 소스가 있어요? 김치 소스가 뭐야? 피치공도 다 맛있어. 김치소스? 김치소스 처음 들어 나는. 맛있으니까 피클 있어 여기. 김치소스? 수빈이 어서 와. 김치소스 나 처음 들어. 막걸리 아이스크림? 참 요즘은 별의별게 다 있다 진짜. 다리 어딨어? 다리 여기 있다.
다리에 바삭바삭하게 튀겼지? 사. 바삭바삭. 바삭바삭해. 가격 다르는데 이제 하려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좀 옷을 시원하게 입었더니 남자 팬들이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렇게 또 근데 남녀 여자 팬들이 다 둘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대세는 쿨이구나, 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느끼고 쿨해야 살아남는구나. 사실 이벤트성으로 많이 쿨하게 입었었는데 이제는 기념일뿐만 아니라 자주 그렇게 입으려고요. 너무 좋아들 해주셔갖고. 아니 다시 보기 조회수가 틀려. 먹방은 막 50개 검색하면 쿨하게 입은 건 한 100몇 개 검색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쿨하게 입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의견 뭐 있어? 맛있어. 초코 브라운? 해. 인생 뭐 있어? 먹어. 인생 뭐 있어? 이제 멋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안 남아. 할까 말까 할 때는 꼭 하세요. 언니, 점점 풍기는 분위기가 더 진해지고 있어요. 응? 어떤 분위기? 다크 브라운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브라운으로 하면 되지, 그냥. 머리색은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도전해봐요. 머리 계속 기르려고. 우리 팬분들이 긴 머리 좋아하시더라. 도우 쫄깃해. 근데 도우는 확실히 배불러. 아이라인 쩌시네요. 그럼요. 여자는 라인 빨인데. 여자의 라인을 살려라.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아이라인도 살려야지. 에스라인 보여주시죠. 그럼 노력해서 자 이번 2015년도 여름에는 네, 이쁜 원피스도 이렇게 입고 수천 천 개 받으면 댄스도 추고 이렇게 응?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 모든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역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내가 사실 어릴 때 몸매관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다시 살 빼고 이러는 걸 마음이 없었거든? 거기다 저는 먹방까지 하니까 그냥 본인 그 만족으로 괜찮아 먹방하니까 몸이 잘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팬분들이
이쁘게 나온 거 좋아해 주시고 막 그런 걸 보고 관리해야겠다. 좀 더 꾸며서 관리를 해서 우리 팬분들한테 제대로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관리하려고요. 초록생활 어서한 먹방하다 보면 살찌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과하게 먹지 않고요. 그리고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막 일단은 비제도부터 막 꾸역꾸역 먹지 않고 그냥 적정하게 맛있겠다. 이건 뻑뻑살이 아닐 거야. 적정하게 먹고 우리 사홍진님 어서 오세요. 뻑뻑살 아니야. 난 좀 기름 좀 있는 게 좋더라고. 올리비아님 안녕하세요. 먹방은 끝. 피자 반 치킨 반 먹고 네 딱 적정량을 먹었어요. 먹방 끝.